야만족이 습격을.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존자가 있을지 모르니 빨리 찾아봐요. 인간이다! 잡아라! 이 자식들!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냐! 잡아먹는다! 이 자식! 사람들을 어디로 잡아간 거냐! 일리는 제대로 상대해주마!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어? 저기 누군가 있어요. 살려줘. 이봐, 어떻게 된 거야? 니놈들 때문에 야만족들이 들이닥쳤다. 우리한테 싱싱한 고기라면서 잡아먹겠다고 끌고 갔어. 뭐? 설마 진짜로 사람을 잡아먹는단 말이야? 척박한 환경 탓이겠지. 어서 구해야 해. 어디로 끌려간 거지? 이쪽으로 오다 야만족 요새를 봤어요. 혹시 그곳이 아닐까요? 그럼 어서 가자. 서둘러. 뭐? 진짜 가려고? 이건 미친 짓이야! 우리라도 도망가자고! 에? 이 비겁한 자식! 그만 닥치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허! 별일이군! 각자 살 길을 알아서 찾자던 놈이 누구더라? 시끄러! 이건 다른 문제야! 사람들이 당장 죽게 생겼잖아! 거기 너! 빨리 앞장서지 않고 뭐해! 모두 무사히 할 텐데 반드시 구해내고 말겠어! 차원석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줬어. 우선 메인 메뉴를 터치해야 해. 여기서 레벨업을 터치하면 돼. 영웅 레벨업에는 경험치 포션이 필요해. 경험치 포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 주위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일괄 등록을 터치하면 최대 레벨까지 경험치 포션이 자동으로 설정된대. 레벨업을 터치하면 성장이 진행돼. 최대 레벨 이후엔 그 영웅의 영혼속으로 초월이 가능한 것 같아. 영웅의 최대 레벨을 증가시키고 싶다면 영웅을 초월해야 해. 영웅 초월에는 해당 영웅의 영혼속과 일정량의 골드가 필요해. 더러운 인간들! 기다리고 있었다! 이놈들! 사람들은 어디로 끌고 간 거야? 우리 땅에 침범한 대가다! 니놈들이야말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인간!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죽어라! 이 자식들! 사람들한테 손끝 하나 댔다간 봐라! 야만족 무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물러설 수 없어. 사람들을 구해야 돼. 고마워요. 용병단이 우리를 구해줄 거라 믿었어요. 채, 따지고 보면 다 니놈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니놈들이 야만족을 자극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꼴이냐. 더는 못 들어주겠군. 간신히 부지한 그 목숨 여기서 거둬주마. 케이드, 그만둬. 우리 책임도 있는 건 사실이야. 니놈 후회하게 될 거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성이 있어요. 거기로 갈 겁니다. 모두 우리를 따라오세요.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더 가면 얼음성이 나올 거예요. 뭐야? 끈질기네 이 자식들. 용병단! 시민들을 지키자! 제대로 상대해 주마. 케이드, 늘 하던 대로 가자. 좋아, 앞에서 막아줘봐. 야, 넷, 지금이에요. 자, 좋았어.
지금 흐름대로 간다! 없어. 어서 가자. 서둘러요. 조금만 더 힘냅시다. 성이 보인다. 성이다. 정말 성이야. 야, 빈키야. 야, 이 자식. 내가 먼저다. 인간 물속인다. 여명 용병단! 아! 저놈들은 우리의 힘을 사용해 모두 내 뒤로 붙어서 공격하라고! 별것도 아닌 놈이. 하, 쉽지 않은 상대였다. 다들 고마워. 모두가 힘을 모아줘서 이길 수 있었어. 이곳에서 모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대. 준비하기를 선택해보자. 모험을 시작하기 전에 수행 목표와 단계 보상을 확인할 수 있대. 즉시 입장을 터치하면 모험 필드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해. 내가 먼저 살펴보지. 같이 가자고! 오. 신기하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운 미래가 열렸구나. 그럼 난 잠깐 빠져도 되겠지? 엔, 조심해야 돼. 어? 이 안에는... 알겠어. 파괴의 힘이 있구나.
레이디, 너의 뒤엔 항상 내가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델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중해 줄래? 아, 물론 집중하고 있다고. 정말 질리게 하네. 뭐야, 클레어? 나도 아델린의 후방을 포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내 말뜻은... 어머, 쪽팔려라. 같이 가, 클레어! 안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노우님의 친구들이 오염된 정령들과 싸우고 있는 소리일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언서에서 말한 분들이군요. 타이밍 하나는 기가 막히네. 물론 먼지 쌓인 책 따윈 믿는 건 아니지만. 아델림, 예언서가 틀렸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예언서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노우는 어디 있어? 실례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엘더 크루프입니다. 노우님은 지금 시간을 서고해서 성을 정화할 방법을 찾고 계세요. 잠깐, 노호는 조금 이따 만나기로 하고 일단 같이 온 사람들부터 돌봐야겠어. 기다려줘. 여기서도 그 힘이 느껴져. 부상자들이 걱정이에요. 많지 않지만 성녀회에 약품을 드릴게요. 여기! 장작도 좀 모아뒀다. 모두들 고마워. 불이 약해지고 있어. 곧 꺼질 것 같아요. 할머니, 이제 괜찮은 거야? 정말 고마워요. 상처가 아물지 않아. 어디 약이 없을까요? 고마워요. 덕분에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엘프들과 다시 얘기해봐야겠어. 원석이 특별한 던전 이야기를 해줬어. 그 다음 성장 던전을 터치하면 돼. 이곳은 성장 던전이래. 다양한 던전이 준비되어 있으니 각 던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싱글 전투를 눌러봐. 각 던전 돌파에 특화된 팀이 있을 거래. 각 던전의 유리한 영웅을 찾아보자. 이곳을 선택하면 입장할 수 있어. 입장 전에 난이도와 보상을 확인해봐.
볼 일은 다 보신 건가요? 응. 이제 노호를 만나게 해줘. 그럼 시간의 석으로 안내해드릴게요. 빠르게 이동할 테니 잘 따라오세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야? 노우님께선 이 성을 정화할 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이곳 얼음성은 라니아와 그 아들 스파이크가 다스리던 성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성의 주인들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성 전체가 파괴의 힘에 물들어갔답니다. 아, 뭐지? 이 울림은? 이 느낌은... 다음, 내 앞에 바로 덥시다니! 이것이 로얄 기념의 전함이다! 이상해... 무언가가... 있어. 여기엔 뭐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웬만한 놈들은 우리 손으로도 쉽게 처치할 수 있어. 하지만 얼음 골렘 겔로만큼은 피하는 게 좋을 거야. 겔로? 설마 전설에나 나오는 그게 진짜 있단 말이야? 네. 겔로는 라니아의 수호자였지만 지금은 파괴의 힘에 오염돼서 매우 난폭해져 있어요. 피네, 위험한 상황이 오면 정화의 기적을 부탁할게. 할 수 있겠지? 그렇긴 하지만... 여기가 바로 시간의 서구랍니다. 엘프의 모든 역사와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죠. 대체 그 노호라는 녀석 정체가 뭐야? 노호님은 시간을 기록하는 역사학자이십니다. 지금은 고대 예언서를 해석하며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죠. 노호는 어디 있는 거냐? 곧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오래된 기록을 찾아서 깊숙이 들어가신 것 같네요. 그 재빠른 움직임 대단하군요. 아주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네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 그 녀석은 신경 쓰지 마.
뭐야, 벨벳 질투하는 거야? 뭐라고? 닥쳐! 아야, 연습! 제대로 상대해주마!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어이,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우릴 불렀다면서? 좋았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앨범 코어를 작동시켜야 하니까 절 따라오세요. 뭐야? 기다려! 잠깐, 왜 우리가 필요한지 설명부터 해줘야겠어. 여러분을 모신 건 성을 정화하기 위해서예요. 엘프의 예언사는 인간 제국이 파괴되고 곧 세계의 어둠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적의 소녀가 성을 정화하고 어둠을 걷어낸다고 적혀있죠. 기적의 소녀라면 피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언사에 언급된 시기에 피네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린 예언을 이루고 너인 성을 얻는다는 거지. 어때? 서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응, 머무를 곳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이제 장치를 작동시킬 거예요. 장치가 모두 작동되면 앨범 코어가 나타날 거예요. 앨범 코어는 성을 움직이는 에너지체죠. 성의 주인이 아닌 우리가 앨범 코어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수호자 겔루가 나타나 공격해올 거예요. 그럼 그때 피네가 겔루를 정화하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단 주의해야 할 건 장치가 작동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뭐야? 노호, 또 이러기야? 이게 벌써 몇 번째니? 유독 그 부분의 문자가 흐려서 해석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럼 오른쪽 장치부터 작동시켜주세요. 아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장치를 지킨 수호령들 같아요.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긴요? 처치해야죠. 아이고, 보기보다 거칠구만. 자, 그럼 두 번째도 작동시켜주세요. 잠깐, 이번에도 수호령들이 나타나는 거야? 아마도? 숙녀 여러분, 제 뒤로 오시죠. 이 아들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들, 올수록 멋져. 내가 찾던 이상형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곰도 때려잡는 루키, 그만! 그만하세요. 뭐야, 넌? 뭐 잘못 먹었냐? 정말로 할 것 같처럼. 뭐야? 제 예상보다 여러분들이 강하셔서 다행이네요.
마지막 장치를 작동시켜주세요. 넌 다 끝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제 얼음 골렘이 나타날 거. 그래, 준비됐지? 정화 실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정화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든 갤로를 처치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성이 수호자라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성이 정화되면 갤로도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거예요. 일단 방법을 더 찾아볼게요. 기다려주세요. 피네, 괜찮은 거야? 왜 그런지 얘기해 줄 수 있어? 힘을 쓸 때마다 무서운 눈이 날 찾고 있었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더 이상은... 무서운 눈이라면 아마도 고대 마법인 주시자의 시선일 거예요. 엄청난 존재가 계속 피네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많이 무서웠겠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은폐 마법이 있다면 주시자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성녀회는 고대 마법을 보관하고 있죠. 성녀회에 가게 되면 방법을 찾아볼게요. 부탁할게, 멜리사. 속에서 마스터리에 대해 들었어. 먼저 메인 메뉴를 터치해봐. 이어서 마스터리를 터치해. 마스터리의 효과를 선택하면 용병단 전체의 능력이 크게 상승한대. 특히 장신구 슬롯이 열리면 모든 영웅들이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게 된대. 미리 몇 가지 마스터리를 구성해두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나봐. 원하는 효과를 모두 선택한 다음엔 반드시 저장을 터치해야 한대. 넨,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어서 가봐요.
가보자. 방심했군. 빨리 성을 정화해야겠어요. 어쩌지? 이렇게 계속 마물과 싸우고 있을 순 없어. 노호가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어. 기다려보자. 아, 그 나사 풀린 엘프 믿음이 안 가. 지금으로선 어쩔 수 없어. 어딜 갔다가 이제 돌아온 거냐? 마물들이 쳐들어왔잖아. 우리 경비대가 아니었으면 피란민들은 모두 죽었을 거라고. 나 원참 겁쟁이가 뭐라는 거야? 감히 경비대장님께 말 조심해! 헤, 덜 떨어진 용병놈들, 대체 성은 언제 정화되는 거냐? 너희는 계속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 사람들도 이젠 너희 못 믿겠다더군. 그만! 여명 용병단의 이름을 걸고 해결해낼 거야. 더 이상의 비난은 용납하지 않겠어. 헤, 두고 보겠다. 볼일은 다 보신 건가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괴상한 나무는 뭐야? 엘프들의 운명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지금은 파괴의 힘에 오염돼서 기운을 빼앗기고 있지만 성이 정화되면 저 덩굴은 사라지고 나무도 다시 건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겔루를 처치할 방법도 찾아냈답니다. 라니아의 왕관이 필요해요. 그 유물은 겔루를 소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제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라니아의 왕관은 20년 전 배로 이동 중 소령들이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난파됐고 기다림의 해안 어딘가에 있다고 해요. 그동안 왕관을 수차례 찾아 나섰지만 모두 헛수고였죠. 원래 엘프의 연물은 주인이 아닌 자에겐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연세에 언급된 여러분들이라면 좋아. 기다림의 해안이라고 했지? 바로 출발하자. 너희들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엘더 크루프는 고대 엘프의 예언서에 따라 행동하는 조직이에요. 예언서엔 세계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적혀있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얼음 성 회복시키는 일이야. 성이 정... 제대로